입모드가 뜨거워야 효과가 있다. 입모드가 멍이 들어야 효과가 있다. 그거 다 광고예요. 솔직히 시술자 미숙이거든요? 애초에 상담이 잘못된 거예요. 본장님, 입모드가 진짜 너무 뜨거워서 못 받을 정도라는데 진짜예요? 제가 입모드 회사 측에도 아예 직접 문의를 해봤었었고 제가 시술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다른 원장님께도 여러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입모드를 그렇게까지 뜨거워할 필요는 없다. 입모드가 뜨거워야 효과가 있다. 입모드가 멍이 들어야 효과가 있다. 그거 다 광고예요. 그거야말로 광고예요. 입모드를 안 아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거 다 사기고 광고다 하는데 입모드 자체가 원래 그 슬로건이 안 아픈 리프팅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시술 잘못해놓고 입모드 원래 아픈 거다. 입모드 원래 멍도 많이 들어야 된다. 솔직히 시술자 미숙이거든요? 멍울이 생길 정도로 많이 든 거는 애초에 상담이 잘못된 거예요. 석션이 되려면은 적어도 이 끌어당길 수 있는 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끌어당길 수 있는 살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멍이 완전 그냥 멍울까지 들었다는 건 안에서 핏줄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상담이 잘못된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FX가 들어가면 안 됐던 분인데 무리하게 FX를 한 거죠. 살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모두 FX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멍이 들 수 있는 거는 약간 복불복인 측면도 있어요. 살이 많아도 멍이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피부가 얇으시거나 원래 홍조가 있으시거나 얼굴에 좀 실핏줄이 많이 발달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멍이 잘 생기잖아요. 아니면 평상시에 멍이 좀 잘 든다거나 이제 시술 들어가면서 멍이 많이 들 것 같다는 반응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멍이 조금 가실 것 같다. 근데 그래봤자 2-3일이고 길어야 3-4일. 보통은 일주일 안에 사라지는 멍이 정상입니다. 뭐 3주, 한 달 이렇게까지 가는 멍은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를 치잖아요. 되게 박리담회로 공장 형태로 진짜 애기 원장님들 해가지고 시술자가 좀 미숙하면 이렇게 꾹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석션이 세게 걸려서 그 음압 때문에도 아플 수도 있고 더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멍이 더 훨씬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멍이 들어야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주장을 하고 싶겠죠. 멍이 드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그 병원에서는. 저희는 주무셔서 문제예요. 저는 오히려 깨워요. 주무시다가 움찔움찔 움직이실까봐 이게 조금 이렇게 말도 붙이고 깨우거든요. 그렇게 주무셨던 분들이 효과 좋다고 또 받으러 오세요. 그럼 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술 시간을 너무 단축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급격하게 온도를 올리면서 석션을 빨아들이다 보니 극도의 통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입모드는 시술 시간이 좀 중요해요. 얼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이 사람한테 충분한 온도로 데펴줬는가. 그러니까 시술 효과에 있어서 관건이거든요. 요새는 뭐 한 부위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박리담회로 공장 형식으로 굴러가는 병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입모드를 충분히 시술하는 병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시간에 빠르게 뜨거워지게 하려다 보니까 극강의 아픔을 느끼시는 거죠. 극도로 막 인두로 지지는 것 같다. 뭐 다리미로 뭐 지지는 줄 알았다. 비정상적이에요. 이 41도라는 온도가 사실 온탕 수준의 온도거든요. 어느 누구나 뜨겁게 여기는 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상의 위험까지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극강의 뜨거움을 여길 온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더 올릴 수가 없어요. 41도 내지 43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기계가 거의 0.01초 단위로 피부 온도를 재면서 저희 시술자한테 그 온도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온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장비이기도 하고 화상 쪽에서. 근데 그렇게 극강의 뜨거움을 느끼셨다 하니 저는 이거는 아예 애초에 상담이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입모드가 너무 뜨겁고 너무 아프고 너무 멍이 많이 드는 시술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입모드는 실제로 그렇게 아프지 않고 그렇게 뜨겁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리프팅 장비입니다. 본인이 너무 멍이 많이 들고 너무 뜨거워서 닿기 힘들 정도로 입모드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일단 애초에 입모드 FX 모드가 필요하신 분이었던지에 대한 상담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입모드 자체는 원래 FX도 많이 통증이 있지 않으면서 극강의 뜨거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는 장비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끝.